ISTJ가 설득형인가요? 틀린 답을 바꿔주고 싶어. 나 우울해서 치킨 시켰어 라고 하면 뭐라고 하세요? 왜 시켰냐고 하겠죠? 우리가 정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되나요? 네. 아마 지금 꿈이 없는 분이 더 많을 거거든요. 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돈을 벌면 돼요. 킨첸보 MBTI가 ISTJ 정확히 정반대거든요. ENFP 하나도 같은 게 단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밸런스 게임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미래로 가기 vs 과거로 가기. 지금 가면 끝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무조건 과거로 가야죠. 왜냐면 지금 내가 현재를 알고 있잖아요. 과거로 돌아가는 순간 저는 미래를 아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미래로 가잖아요. 그럼 나는 과거밖에 아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걸 너무 돈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수조 원, 수십조 원 부자가 되겠죠. 이게 나비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뭔 상관이야. 내려가서 내가 후회했던 것들 하나하나 다 바꿔가면서 엄청나게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왜 미래를 골라요? 전 너무 궁금해요. 미래가 어떨지. 저랑 완전 정반대네. 미래를 왜 가냐고. 그쯤 되면 지금 막 하늘 나는 택시도 나온다 그러고. 그때 가면은 좀 환갑잔치 해야 돼요. 가자마자 환갑잔치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왜 가요 그거는. 한 12살 정도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12살 되게 정도로. 디테일. 굳이 뭐 대학 안 가도 될 것 같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2011년만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죠.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저는 한 12살 정도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일을 해서 모든 돈을 다 모아가지고 모두 다 비트코인으로 이제 간 다음에 너무 즐거운 삶이지 않을까. 제가 앨런 머스크죠. 그럼 내가 테슬라다. 저는 과거로 그 시간을 또 견딘다는 게 그래도 잘 버텼고 잘 살았고 그냥 미래가 더 궁금하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미래로 갔는데 네. 내가 예상했던 그 미래보다 네. 상황이 더 안 좋으면 어떡해. 돌아오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네요. 과거로 가면요. 네. 시간이 지나면 현재로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미래로 가면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미래로 가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과거로 갈게요. ISTJ가 설득형인가요? 틀린 답을 바꿔주고 싶어. 1번은 네. 월 200 받는 백수, 2번은 월 500 버는 직장인. 하나, 둘, 셋. 2번. 그래요? 왜요? 전 1번 하실 줄 알았는데. 저는 월 500 버는 직장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으로 많은 게 짱이다?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회사를 딱 그만둔 직후 때의 경험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회사에서 막 10시간씩 일하고 12시간씩 일하고 막 주말도 일하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회사를 그만두면 시간도 많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도 많고 투자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부족한 게 있고 아쉬운데 할 때 그걸 되게 아껴서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낭비예요. 돈도 없을 때는 잘 악착같이 정리해서 쓰는데 돈이 많아지면 막 쓰거든요.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11시에 막 야근하고 이럴 때도 퇴근해서 잠깐 기타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너무 그 산골짜기에 이제 있어가지고 할 게 없어서 기타를 배우려고 했는데 11시 반에 막 퇴근해서 뭐 씻고 12시에 자는 게 아니고 그 짬난에서 한 10분 20분을 막 연습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면서 야,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근데 그 뒤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회사도 그만두고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거 전혀 연습도 안 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방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수면 뭔가 열심히 살 것 같지만 안 그렇다. 500을 벌고 직장인을 하면서 남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뭔가 더 하면 아마 인생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 우선 아침에 못 일어나. 맞아. 진짜 미라클 오전밖에 못 해요. 모닝이 안 돼. 미라클 애프터눈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저도 500 받는 직장인, 월 500 받는 직장인을 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은 의견으로 고르신 거야? 약간 비슷. 저는 일단 크게 고민 안 하고 그런 것 같긴 한데 무조건 많이 받는 것도 좋고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거가 너무 공감 간 게 뭔가를 시작하기 좋을 때는 회사 다닐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어쨌든 월급이라는 걸 따박따박 맞아. 준다는 거죠. 조금 뭔가 다른 거를 해보더라도 리스크가 어쨌든 좀 적거든요. 근데 제가 딱 회사를 그만둔 직후 마음이 편한 거는 딱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는 갔어요. 너무 좋은 거야. 뭐 아침에 안 일어나도 되고 햇살이 좀 따뜻하고 막 그런 느낌 막 들잖아요. 근데 그게 한 2주 지나니까 이제 뭔가 막 카드값은 막 나가고 뭔가 압박감도 오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백수라고 해서 무조건 절대. 좋은 건 아니다. 1번 한 가지의 엄청난 전문가. 네. 2번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다재다능. 하나, 둘, 셋. 2번. 그래? 왜 한 가지의 엄청난 전문가가 되는 게 좋아요? 저는 사실 여러 분야의 다재다능까지도 아니지만 조금씩 다 알고 이렇게 쫌쫌따리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의 엄청난 전문가인 게 다른 분야에서도 빨리 좀 전문가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거는 뭐 저도 동의는 분명히 합니다. 그 T자형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자기가 어떤 그 분야에서 그 전문성과 이런 걸 좀 생각이 들면 다른 분야의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도 다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얘기하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왜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다재다능한 걸 골랐냐면은 앞으로의 미래의 삶은 한 가지의 전문가보다는 다재다능한 거를 더 추구하는 곳이 앞으로 이제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금 AI든 로봇이든 뭐든 인간을 대체하는 걸로 계속 가잖아요. 한 분야의 전문가라는 건 AI로 다 대체가 될 것이다. 세무사, 뭐 회계사 같은 개념들도 뭐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컴퓨터를 인간의 두뇌가 이기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재미나 어떤 인간적인 매력 아니면 어떤 이 사람과의 어떤 대화에서의 어떤 뭐 풍부한 주제 이런 것들을 그나마 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좀 인간으로서 그 로봇이나 컴퓨터 대비 네. 좀 더 우월한 걸로 인정해주는 기간이 앞으로 향후 한 20년, 30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ISTJ예요. 한 8살 정도 된 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아들이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다재다능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는 뭐 앞으로의 미래는 결국에 딱 두 부류의 인간일 것이다. 컴퓨터가 주는 일을 하는 인간 그리고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인간 이 두 가지로 나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컴퓨터를 일을 시킬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약간 서글프세요? 아니, 저는 뭐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그 정도 세월이 오면 저는 뭐 이제 은퇴했을 거라서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커 나가는 이제 10대 분들 아마 그런 세상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친구가 돈 모으기 힘들어서 너무 우울하다고 나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아, 전화를 걸었어요. 응, 이때 내 반응은 보통 어떻게 하시는데요? 진짜 많이 힘들지. 맞아, 나도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 완전 반대네. 아니, 그러니까 힘들어하는데? 힘든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게 문제인 거지. 왜냐면 힘든 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하다는 거를 왜 힘들다고 하는 거지. 물론 힘든 감정이 들 수는 있죠. 네. 그렇지만 이 든 거를 인정하고 네. 힘든 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이제 누르거나 없애버려야 되는 건데 이 힘든 거를 그대로 남한테 토스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는 저한테는 조금 좀 와닿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 혹시 그 와이프분이 나 우울해서 치킨 시켰어 라고 하면 뭐라고 하세요? 왜 시켰냐고 하겠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정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로봇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ISTJ에 흡사하신 분들은 맞다 맞아 저게 맞지. 왜냐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 뭐 부자가 되고 싶다. 네. 이 인생이라는 것도 플랜이고 정확하게는 설계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이걸 레고라고 생각합니다. 레고는 매뉴얼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뉴얼에는 다 순서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레고는 보면은 굳이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돼 라고 하면서 방향까지 이렇게 정해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게 하나씩 틀리면 나중에 어긋나잖아요. 조립이 안 돼요. 네. 이 인생이라는 것도 긴 목표가 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체크포인트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체크포인트를 1번을 놓쳤는데 뒤에서 따라잡는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투자 같은 것들은 체계적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치킨이 들어온다? 이러면 체크포인트가 지금 흔들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돈 모으기 힘들다?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나도 힘들었고 너도 힘들었어.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건 나쁜 거예요. 넌 이겨내야 되는 거지. 이겨내라는 말에 울면 어떡해요? 그럼 정신 차리라고. 아, 진짜로. 정신 차려야 돼. 끝이 안 나네. 정신 차려. 울지 마. 앞으로 더 힘들 거야. 어떤 성공을 했거나 어떤 네. 일가를 이룬 분들을 네. 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거든요. 저는 이런 고통이 누적돼서 결국에 어떤 그 유의미한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하지 너무 재능이 넘쳐가지고 네. 그냥 뭐 대충 했는데 너무 성공했어요 라는 사람은 전혀 없다. 모든 일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와중에 힘들 수는 있죠. 근데 그 힘든 거를 극복을 해야 내가 그 다음 레벨로 가는 거지. 힘드니까 나는 주저앉고 싶은데 옆에 사람들이 끌어올려야지 만 이 사람이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의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한계가 명확하다. 그러니까 위로보다는 네. 조금 호통과 너 정신 차리라는 따끔한 그런 충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와, 저는 우울해서 치킨 시켰다 그러면은 같이 먹고 이렇게 그럼 소주도 시키자. 이렇게 약간 그 지금이 고통이면 미래도 고통이다. 지금 즐거워야 미래도 즐겁다. 이렇게 약간 인생의 모토가 재미거든요. 그래서 저랑 완전 다르네요. 1번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스타일이고 내 이상형인데 재테크에 관심 1도 없고 관심을 가질 여지도 안 보이는 사람. 2번은 진짜 이상형과는 조금 거리가 먼데 재테크에 진심이고 이런 거 되게 열심히 막 예를 들어서 임장도 다니고 주식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되나요? 네. 원래 밸런스 게임이 좀 극단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저는 1번. 네. 진짜요? 네. 아, 재테크는 내가 한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진짜요? 네, 왜냐면은 이게 그 특히 배우자는요 톱니바퀴 같은 거라고 네네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다 잘하면 원이겠죠. 근데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빨이 빠지면서 네. 톱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은 내가 잘하는 부분을 안 가지고 있는 건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는 좋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재테크는 내가 하면 되니까 이상형인 사람을 사귀는 게 둘 중에 낫다. 둘 중에 낫다. 왜냐하면 이상형도 아닌데 재테크에 관심은 많아. 근데 나는 재테크를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동료인 거지. 이게 왜 어떻게 여자친구, 남자친구고 부부냐 이거죠. 왜 후자를 골랐죠? 재테크, 솔직히 이제 재테크보다는 저는 대화가 좀 더 중요하긴 한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약간 재테크가 안 통하면 다양한 대화가 안 통하는 느낌? 이건 어때요? 네. 재테크는 진짜 진심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엄청 신경질적이고 만나면 완 이쯤 그거죠. 이상형과 거리가 멀잖아. 그러니까 얘는 재테크에 미쳐있는 남자인데 나머지는 진짜 인간적으로 나한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같이 있기도 싫어. 그럼 절대. 근데 재테크는 진짜 잘해. 열심히 해. 완전 뭐 재테크에 막 진심이야. 돈도 아끼고 막 열심히 막 사람. ISTJ가 설득형인가요? 완전 안 돼. 네. 이게 ISTJ와 ENFP의 차이입니다. 설득 당했어. 네.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번이 낫다. 1번이 낫네요. 그렇죠. 1번 꿈을 쫓는 20대. 네. 2번 돈 모으는 20대. 이거 근데 답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자, 1번이에요? 저 요즘에 약간 1번이에요. 그래요? 저는 2번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돈 모으는 것과 꿈을 쫓는 것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돈을 안 모으면서 꿈을 쫓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꿈을 쫓는 게 그 뭐 플렉스를 하기 위해서 나는 버는 돈을 족족 쓴다 이게 꿈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영화 감독을 하고 싶다 그럼 뭐 영화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커리어를 쌓아가는 거지만 그렇더라도 돈은 벌 수 있고 돈을 모을 수는 있단 말이죠. 제가 왜 이걸 고르냐면 꿈을 쫓잖아요. 그러다가 꿈에 다가가잖아요. 그때 그 찰나의 순간으로 놓칠 때 대부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놓쳐요. 그러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돈이 우선은 중요한 보조 배터리에 돈이라는 걸 쌓아놓으면 언제든지 급할 때 꽂으면은 이 핸드폰이 오래 가거든요. 네. 근데 보조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핸드폰이 꺼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돈을 모으는 게 낫다. 아마 지금 꿈이 없는 분이 더 많을 거거든요. 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돈을 벌면 돼요.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보조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넷플릭스를 키든 뭐 인터넷을 하든 그건 나중에 하면 돼요. 근데 배터리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재테크 영상 뭐 다양하게 많잖아요. 진짜 오늘부터 돈 모아야겠다. 나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댓글부터 보잖아요. 댓글이 막 다 부정적이에요. 만약에 불육남님이 지금 재테크 초보가 돼서 영상을 보고 막 으쌰으쌰 했는데 댓글을 보고 막 댓글은 부정적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그때 드는 마음이 어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서 저축하면서 가장 먼저 깨달았다는 거랄까? 이건 뭐냐면 그냥 부정적인 거를 멀리 해야 되거든요. 이게 특히 투자를 하는 사람. 이 저축이라는 거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희망적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현재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미래가 부정적일 것 같은데 현재를 희생하는 사람들은 없죠. 예를 들어 정말 말기 암 환자이면 앞으로 한 달 산다. 그럼 저축할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뭔가 행복할 거라는 걸로 믿어야 돼. 네. 그러니까 결국에 투자를 하거나 저축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네, 긍정이라는 건 결국에 미래에 대해서 좋게 보는 거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투자를 할 수 있고 해서 성공하면 부자가 되는 건데 세상에는 부자보다는 부자가 아닌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 생각해보면 가장 큰 게 이거 같아요. 부정적인 그 어떤 사고방식이나 투자를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려면 긍정적이어야 돼. 미래를 좋게 봐야 되니까. 근데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면 투자를 안 하겠죠. 투자를 안 하니까 부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집단 안에서는 부정적으로 계속 뭐 나쁘게 얘기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아예 댓글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댓글은 결국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다는 거고 그러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요. 긍정론을 가지고 있는 분보다는 이제 부정을 하는 분들이 세상엔 어쨌든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긍정적이고 싶으시면 부정을 멀리하면 되는 것이고 물론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그냥 뭐 종교처럼 신앙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가 가려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좋게 보는 사람들 그 길을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그 청취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된다. 왜냐면 부정을 하면 할수록 가만히 있거든요. 부정은 그냥 정지 상태인 거죠. 근데 긍정이라는 거는 뭔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긍정을 해야지만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싶으시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영상 같은 거 보실 때 많이 댓글 보세요? 남의 채널에 달린 댓글? 전 남의 영상도 안 봐요. 그럴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봐요. 거의 안 봅니다. 아, 진짜요? 네, 네. 그냥 뭐 제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진짜 남의 영상에 달린 댓글까지 보면서 아, 대리 상처받거든요. 댓글을 안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댓글을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야. 제가 봤을 때는. 아. 차라리 다른 영상을 봐라. 와, 너무 재밌었다. 네. 결국 다 설득당한 설득게임. 신전부.